21번 과일 다시 들으십시오. 과일 22번 기다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2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4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번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26번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37번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28번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29번 작년에도 이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년에도 이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30번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을 드셨어요? 1번 네, 드셨어요. 2번 네, 먹었어요. 3번 네, 들어주세요. 4번 네, 점심시간에 봐요. 31번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32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30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34번.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5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같이 등산 갈까요? 네. 좋아요. 72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같이 등산 갈까요? 네. 좋아요. 72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36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옷하고 책이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37번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38번 손님, 이건 어떠세요? 모양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 책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건 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큰 걸로 보여주세요. 학생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 이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이건 어떠세요? 모양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 책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건 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큰 걸로 보여주세요. 학생이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 이쪽에 있어요. 39번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번.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 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